기도드립시다. 죄인을 구속하사 영광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그 크신 극진한 사랑을 베푸셨나이다. 인간들은 사랑을 보고도 믿지 않고 마귀를 따라서 지옥으로 가게 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유다를 택하여 이루시나이다. 감사합니다. 자격도 없고, 의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모두가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이루시나이다. 택한 자는 말씀을 먹고 하늘로 가고, 불태역 자는 땅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나이다. 이제 이 지구 종말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시온산을 향하여 고통을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짓밟히며 욕먹으면서 가야 되겠사오니 마귀를 겁내지 말고 마귀는 몽둥이로 쓰고 꺾어버릴 것이니 오직 진리를 위해서 이몸 바쳐서 하나님께 드린 이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우리 뼈골 속에 선악과가 흐르고 있으니 말씀에 불러 사르워 없애 주시고 예수님 몸같이 깨끗한 몸으로 새일로 창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3장입니다. 63장은 진노의 날에 버림받을 자의 행편입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소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이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예수님 재림입니다. 공중재림 지상강림할 때 에돔을 박살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입니다. 근데 불태역자입니다. 그럼 어제 아침에 62장에서 하나님 열심을 말씀했지요. 야곱의 집에는 열심을 부어서 왕관도 만들고 찬송 받기까지 또 상급 받기까지 7명 성령이 역사해서 죄인을 의인 만들고 원죄를 뽑아버리고 약속한 성경의 새일 창조로 변화체를 만듭니다. 거기 못 가는 사람 있어요. 변화 못 받는 사람 누구냐? 바로 63장에 버림받은 사람들, 에돔입니다. 자, 에돔은 에서의 별칭인데요. 불타는 뜻입니다. 그 마귀란 뜻이에요. 마귀는 뺄갱이요. 붉은 말이요. 청황색 말이요. 그게 마귀한테 끌려간 사람 자기는 몰라요. 내가 마귀한테 가는지 하나님한테 가는지 알면은 자살합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겟돈에서 불탈 것인데 그 성경이 맛이 없으면 가는 거예요. 이 에돔의 길이란 것은 야곱을 죽이는 칼 뽑았어요. 창세기 25장에서 뱃속에서 버림받은 에서가 태어나니 장자는 장자인데 장자의 명분 팥죽에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야곱이가 축복하고 나갈 때 에서가 칼을 뽑았어요. 죽인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도 남 죽일 마음 있으면요 에서입니다. 예수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의 마음이요. 남을 공격하는 거요. 근데 못 건쳐요. 하나님의 예정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죽적이는 알곡이 안 돼요. 죽적이는 끝까지 죽적이지.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변화체냐, 불타 죽느냐. 심판인데요. 자, 여기 에돔에서 오는 홍이 붉은 옷 입은 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 심판의 예수님. 심판의 예수님은 진노의 홍보석이에요. 그럼 좀 봅시다. 계시록 14장. 여기 다른 천사가 예수님 보고 심판하자 하는데 그 심판의 모양이 나타났어요. 14장에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변화 성도들인데 다른 천사입니다. 14절에요.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사도요한이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예수님 재림입니다.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 낫은 곡식을 베는 낫입니다. 세상 심판인데,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예수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매. 이제 세상 심판, 곡식 심판인데요.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그렇게 세상에도 알곡이 있어요. 종족 백성들 5개월에 들어올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종족 못된 사람은 불탈 사람들인데, 나서 휘둘려서 이제 심판하십니다. 그 세상 심판, 교회 심판 두 가지라는데, 16절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송이,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교회죠.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렇게 참포도, 개포도. 이사야 5장에 극상품 포도 심었는데 들포도 맺혔더라. 그건 이제 성전 방마당이고, 성전 안에서 참포도는 첫 열매인데 성경이 꿀맛이 나요. 성경을 믿게 돼요. 근데 들포도는 성경을 안 믿게 돼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어져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진노의 포도주는 죽재기들이요. 개포도.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이성 밖은 예루살렘 성 밖인데 아마겟돈 전쟁터요. 그래서 그들이 밟혔는데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그 길이가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이 사람들이 16장 12절에 아마겟돈에서 악한 사람들인데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상 강림할 때 불타 죽습니다. 그럼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종합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사람들은 다 복을 원합니다. 근데 복을 안 주면 못 받잖아요. 하나님 복의 근원인데. 그래서 본문에 가서요. 자, 에돔에서 오는 분이 붉은 옷을 입었는데, 진노의 예수님, 사랑이 아니고, 보소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보소라는 초장입니다. 양떼가 사는 초장인데, 교회지요. 그게 바벨 교회입니다. 그 계시록 11장에 측량 못 받는 이방, 성전 방마다, 그 화려한 의복, 예수님은 마나기왕 세마포 입었지요. 그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다.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해요. 내가 이 땅에 갈 때는 처녀 몸에 태어나서 아기로 갔지만은, 이제 구름 타갈 때는 심판의 주로 간다. 심판의 대상은 에돔이다, 그 말이에요. 에돔은 야곱을 괴롭힌 게 에돔이야. 400여 군대를 만들어서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려요. 지독한 사람이죠. 악으로 간 사람을 못 말려요. 악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선악가라. 선으로 가면은 구원이고 악으로 가면 심판입니다.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자, 구원자 예수님이 이 에돔의 교회에 옵니다. 에돔 민족을 죽이러 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봅시다. 에돔이 누구냐? 34장 심판과 여호와의 책인데,
1절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이 지구 종말에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육체 심판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이럴 성신이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립니다.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계시록 6장 13절이죠. 그 만상의 세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촉하게 맞았은즉 24장 장로들이 우리 선악간에 모든 일을 기록합니다. 내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록이 돼요. 그 한번 기록되면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 12장에 네 말이 너를 심판한다 했어요. 무슨 무익한 말 했든지 사람이 말만 하잖아요. 마귀가 하는 말이 있고 성신이 말이 있어요. 근데 에돔은 마귀 말이요. 그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촉하게 맞았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멸망으로 정했어요. 리브가 뱃속에서 그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벌써 결정돼서 나오는 거예요. 너는 죽으러 간다. 너는 왕권받으러 간다.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에돔 위에 내리는데 멸망의 백성인데 이미 정했다 했어요. 그를 심판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절이 16절인데 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어디 읽어보니까 깨달았겠어요? 여호와의 책이 구약 성경인데 읽어보니까 다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요? 그러면 불택자예요. 알아들으면 택자예요. 자, 그러면은 본문에 가서 에돔이 이미 나기 전부터 심판이 작정됐어요. 그 심판 작정 때문에 이들은 이 땅의 삶이 잘못된 삶을 살아요. 예수를 괴롭히는 삶을 살아요. 예수의 옷에다 피를 묻혀요. 예수를 고통을 줘요. 예수에게 돌을 던져요. 에돔은 사명이. 그 2절에요. 자, 63장 2절. 어찌하여 그렇게 일이 이상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낼 때에 네가 가서 심판하는데 자세히 물어보고 심판하라. 너 어째서 네 이복이 붉으냐? 하나님이 아들을 보고 너 옷이 왜 흰옷인데 옷이 붉어졌느냐? 왜 그 에돔 자식들이 나한테 돌을 던져서 막 옷을 이렇게 자기 피로 내 몸을 더럽혔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계시록 14장의 개포도 1600세라든 피가 예수 몸에 옷에 묻었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네 이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주틀을 바르냐 같으뇨. 왜 그래? 왜 그러냐?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틀을 밟았는데, 만왕의 왕께서 심판합니다. 우리는 배석 심판하고,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지 밟았으므로, 예수가 분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대 교회는 피로서 말씀을 먹여서 변화시키지만은 그 바깥에는 죽을 사람들이요. 그들의 선혈이 이 선혈이 정력이거든요. 피라요, 피. 살아있는 피, 몸의 피, 내 옷에 띄어 예수님 옷을 더럽혔다. 그 교회는 교회인데 마귀를 따르는 WCC 교회는 에돔이다. KNCC 에돔이다. 예수님 재림을 모른다. 계시록 모른다, 세일 모른다, 스룹바벨 모른다, 그럼 에돔이요. 스룹바벨 알면은 시온이요. 모세 알면은 시온이요. 다윗을 알면 시온이요. 모르면 에돔이요. 그래서 네 이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 예수님 옷이 더러워진 것은 죽적이들이 예수를 고통 줬다 그 말이요. 예수를 괴롭혔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원수 갚어.
그 책이 원수 갚는 책입니다. 이 두루마리 책이 내 마음에 있고, 그래서 61장 은혜 해가 있고 신혜의 날이 있죠. 신혜의 날이 이 말입니다. 에돔의 심판, 바벨교의 심판, 그게 예언의 등불 없는 사람들, 세일을 모르는 사람들, 학계에서 가라에 순금동대 바깥에, 그게 수르바벨 모르면은 다 에돔입니다.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그 예수님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중에 야곱을 택하고 다윗을 택해서 왕국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그런 말미암기 때문에 사람이 결정을 지을 권리가 없어요. 버리면 버려야 되고 택하면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의 날이 오는데 계시록 8장 화가 세개 오는데 화가 올 때에 원수 편에 붙은 사람들, 그 공산주의, 좌파, 응? 또 좌파 교회, 좌파 목사, 또 세속화된 사람들, 이 땅이 더러운 땅에 대해 보기 좋다는 사람들, 에돔입니다. 예수는 시온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방향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목수 요셉 집에 삼신 얹혀 살았고, 공생활 3년은 감람산에서 노숙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래요. 우리도 그 가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요, 부귀영화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뒤를 따라가는 골고다 길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신케 했어요. 그게 마귀를 따라가니 성령이 걱정이 돼. 마귀 미혹을 받으니 성령이 근심해요. 7절, 내가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스라엘 집에 베푼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입니다. 용서입니다. 죄인을 살리는 십자가 도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실질적으로 나의 백성이요 선택받았습니다.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거짓을 행치 않는다. 그들의 구원자가 됐어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렇게 줄걸다 줬어요. 하나님 사랑 독생자 줬지, 오순절 성신 줬지, 또 아버지 책도 줬지요, 또 해석도 줬지요, 또 예표도 왔지요, 순도 나왔지요. 다 줬는데 이걸 못 알아들어요. 이 가는 길에 대해서, 에덴 동산, 시온산 찾아가는 그 구속에 대해서 에돔은 못 알아들어요. 자, 악인의 눈에도, 악인의 논에도, 의인의 논에도 비는 같이 내려요. 하나님 비를 줬어요. 어제 눈 왔죠. 눈도 줬어요. 근데 같은 땅에 살면서 악인은 악한 열매 맺고 의인은 의의 열매 맺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살면서. 예? 그 말인데요. 자, 9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삼위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심이 않으셨으나 문제가 생겼어요. 예정대로 됐기 때문에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반역 이 반역자가 사탄이요. 자, 에덴 동산을 망친 것이 뱀인데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도전해서 거짓말로 아담을 잡아갑니다. 자,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죠. 뱀은 반대로 먹으라. 그 중간에 있었던 아담 가정이 뱀을 따라가서 이렇게 망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안 뺏겨요. 책임을 져요. 근데 불택한 사람은 구원 못해요. 그 구원이 결정됐어요. 이제 다림줄 나가면은 14만 4천 명 붙들지요. 그 외에는 못 붙들어요. 하나님 구원을 안 주면 구원 못 받아요. 반역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 필요 없다. 세일, 구의사 필요 없다. 그런 마음 있습니까? 반역입니다. 예? 반역이에요. 못 건져요. 회개가 안 돼요. 반역자는 회개를 안 받아요. 아무리 기대해도 모압의 기도는 무효야. 이사야 16장 있죠? 12절에. 모압은 밤새 기도해도 무효다 했어요. 예돔은 아무리 기대해도 하나님 듣질 않아요. 왜? 버렸기 때문에. 공상당 목사들요. 기도해도 하나님 안 받아요. WCC 세계평화공전 기도 안 받아요. 버렸어요. 그들은 이사야서를 못 깨달아요. 새 일을 못 찾아요. 예표 때도 버렸기 때문에 구의사를 몰라요. 순을 몰라요. 그래도 동방에 산다고요. 가짜요. 자, 그들이 반역했지요. 뱀이 반역자요. 육자백이요. 주의 성신을 근신케 하였으므로. 성령을 근신케했다. 성령 해방제입니다. 예? 마태 12장 30절에 예? 그렇게 해서요. 예수께서 나와 함께 안 하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사람은 해치는 자다. 성령을 해방하면은 지금도 오는 세상도 용서 못 받는다. 그랬어요. 이건 에서에 갈 길이요. 멸망의 자식들은요, 멸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길이 달라요. 이 이사야서 예언의 등불 들고 춤춘 사람이 있고, 이사야서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버림받은 사람이. 성신을 근신케했다.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예수 대적이 됐어요. 교회 안에.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의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예? 멸망하는 앞에서 또 옛날 구약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보냈잖아요. 왜 우리를 버립니까? 이렇게 또 하소이네. 모세가 예수인데, 예수가 왔잖아요. 예수가 와서 베드로 바울 보냈잖아요. 유태인들이. 모세는 믿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 베드로 바울의 복음이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면 종말에는 사도요한 보냈잖아요. 계시록을. 그 버린 사람은 계시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 자,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뭐라 합니까?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홍해 바다죠.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출애굽했는데 모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는 너 하나님 아니야. 너는 애굽 사람들이야. 너는 60만 대중 죽었지 거기서. 넌 그런 무리야. 홍해 건너와도 안 믿어. 그런데 20세 미만은 어린애는 믿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믿고 가죠. 두 증인만.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니 그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노?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예, 아브라함 400년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백성들 안 믿어요. 보면서도 안 믿어요. 신발 신고 홍해 건너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예? 여러분 같으면 믿겠지요? 60만 어른들 안 믿었어요, 대중이요.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강야의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막, 죽음의 앞에 와서, 아마겟돈 앞에 와서, 막, 하소연에 이렇게
모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자기들이 잘못해놓은 걸못 깨달았고, 이제 죽을 때 발악하는 거예요. 14절,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죠.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참 답답하지요. 세상은 불이 붙는데 불타 죽게 생겼단 말이요. 그래서 모세를 찾았어요. 그 모세 때좀 봅시다. 모세 때 백성은 모세를 믿었나? 안 믿었어요. 자, 민수기 12장 보세요. 모세 가정부터. 문제는 가정이 문제거든요. 역사는 가정에서 출발하는데, 모세 가정이 막 환란이 났어요. 모세가 대표 사명자인데, 사명 때문에 용이 집중 공격이에요. 용이 집중 공격이에요. 자, 민수기 이제 11장부터 보면 시험에 빠져서 고라당이 나오고, 모세를 막 반대하는데, 이제 어른들이 다 죽어요. 응?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장가 갔단 말입니다. 모세가 이방 여자한테 장가 갔다 이 말이에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게 사탄이요. 이게 용이요. 모세는 예수란 말이요. 하나님 이 땅에 모세를 예수같이 보냈는데 그 가정 형님들이 누나와 형이 안 믿는 거예요. 예? 비방했어요. 이게 죽을 죄입니다. 심판받을 죄예요. 그럼 지금도 예수를 비방한 사람 많아요. 마가 3장에 보면 예수님 친속들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일가 친척들도 미쳤다 했어요. 예수님 보고. 그 귀신이요. 지금도 술을 빠며 구유사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 귀신 들려서 그래요. 비방하는 거예요.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 교만이죠. 예, 모세만 말했어요. 다른 사람 말안 했어요. 딱한 사람.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과 스룹바벨, 하나님과 모세 한 사람이에요.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이 아론과 미리암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도 하나님이 들어요. 예?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했는 말은 내가 죽어요. 내가 내 입으로 날 죽인다니까요. 마태 12장 읽어보세요. 마태 12장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그 말에 심판한다 했어요. 자,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하나님이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1등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 지구 땅에 출애굽 때 모세는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종입니다. 그 충성된 종이라고 했어요.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사명제지요. 삼남매. 너희 3인은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세 사람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강림하사 이 구름은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수레입니다.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 아론을 불러서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이도 또 미리암은 선지자입니다. 여자 선지자입니다. 불러서요. 그두 사람이 나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이 나쁜 놈들아.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 때문이라. 모세는 100% 충성했다. 그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입니다. 예수와 똑같은 인물입니다. 그 신명기 18장에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온다, 예수 온다, 증거를 했습니다. 8절, 그와는, 하나님과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얼굴을 맞대고 명백히 말하고 온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예. 모세는 하나님 형상 봤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얼굴에 빛이 났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것입니다. 모세가 누군데 너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장가 갔든지 안 갔든지 왜 남의 일 참견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야단칩니다. 그래 저주받았습니다. 예? 모세를 건드리면 저주요. 예수를 건드리면 저주요. 스룹바벨을 건드리면 저주요. 나는 다 알고 있어요. 벌써 저주받아서 많이 나갔어요. 스룹바벨 그것도 모르고 스룹바벨입니까? 말만 들어보면 알죠. 심판이요. 다섯째나 팔이. 예? 그, 종말이 지금인데, 구약은 뭐요? 그림자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 보여줬다. 이사야 46장 10절에. 예?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셔. 모세를 보냈는데, 가정에서부터 안 믿는 거예요. 수르바벨 보냈는데, 수르바벨 가정에서 교회에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수기 보라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왜 비방하기를 겁도 없이 했느냐? 왜? 네 자신만 살피지 왜 남을 살피느냐? 네가 뭘 잘했다고 남을 간섭하냐 그 말이요. 왜 남의 죄를 말한 네가 죄 덩어리인데? 그 말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이 진노의 날이요. 그래서 이사 63장에 에돔의 진노의 날에 예수 옷이 더러워졌다. 피가 묻었다 그 말이요.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고 눈을 잘못 봤어. 모세를 보고 비방했어. 그래서 문둥이 되었다고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에돔의 세력들이 모세를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모세 때 우리 구원했잖아요. 구원 못해. 너는 미리암이야. 그 말이에요. 아론이 미리암을 본적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이 문둥병은 저주병입니다. 못 건칩니다. 살이 썩어요. 말초신경이. 그 손이 오그라지고 발이 오그라 발톱이 빠지고 물이 쭉쭉 나고 썩어요. 그 문둥 나병이 그 무서운 병이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보세요. 이제 알았어요. 아이고, 모세가 준대 내가 몰라보고 동생이라고 막 함부로 말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큰일 날 뻔했네. 모세가 주라니까요. 아론이가 형인데 동생 보고 주라했어요. 그래, 처음에 만났을 때 애굽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내 이름 가지고 가면은 네 형이 너 보고 주라할 기다. 추락했어요. 추락했다고요. 모세가 십계명 받아오는데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거든요. 모세가 당신 이스라엘 대제사장으로서 금송아지만 되겠냐고 막 야단치니까 내 주여 노하지 마세요. 고백했어. 그때 추락했어요. 그리고 또 모세를 또 비방해. 여기 선악과 질이요. 인간은 참 못됐어요. 은혜를 줘도요. 배은망덕해. 은혜 보답을 하지 않고, 살려주니까 돌아서서 발을 막 차는 거요. 그게 패역한 인간들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미 큰데, 집에서부터 욕먹는 거요. 누나와 형이 막 무시하고, 막 비방하는 거요. 네가 아무리 율법 받아도, 그래, 새카만 여자한테 장가 가면 되나? 그것도 인간편을 볼 때는 저 그것도 그렇듯 그토 그 셈의 딸한테 가든지
야베 짱박에 따라 가든지, 그 하필 왜 또 저주받은 함에 구속에 잔 장가 가냐,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내 종이 장가 가든 안 가든 너는 간섭하지 말라. 내 종이다, 이 말이죠. 아닙니까?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소유인데,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책임지지. 인간이 책임질까요? 책임도 못 지는데 왜 함부로 말해? 이게 교훈이요. 그 성경 다시 보라니까요. 사느냐, 죽느냐.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응?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죄짓다 했지요. 아론이 모세 보고,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어서 당신을 몰라보고 비방했더니,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누나가, 응? 여자가 또 말이 많잖아요. 응? 남자는 말을 드무듬하고 여자는 막 10배 다 하거든. 그렇게 먼저 썩어. 그, 저기서 아론도 썩어야 돼. 그 겁을 벗고는 비는 거 이제 잘못했다고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랬대. 모세 참 좋은 사람이요. 나 같으면 한달 동안 가만히 뒀다가 기도하는데 금방 모세는 기도해 줬잖아요. 참 모세는 예수 마음이요. 충성된 종이에요.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가 누군데? 우리 누나요. 말이 많아요. 여잔데요. 근데 다 썩어빠지면 내가 망신이니까 제발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어. 응? 여호와께서 모세께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지인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일주일 동안 장막에 쫓겨나서 미리암이가요. 문두병 들고 그것을 깨달았겠죠. 아이고, 입 조심해야 되겠다. 내 입이 정말로 나를 죽였구나. 문디 됐네. 여러분도 입 잘못이면 문디 된다고. 문디가 뭐냐?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 요즘도 이런 일이 있으면요. 깜짝 놀라겠죠. 근데 요즘은 영적 저주야. 영적 저주가 더 무서워. 말씀이 듣기 싫다. 안 믿어진다. 응? 내 어떤 전화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나 목사님 설교 안 듣습니다. 들을 게 없어요. 내가 속으로, 당신 미량이구나. 당신 끝났구나. 예? 아니, 다림줄이 듣기 싫다? 하나님 있는 가진 수르바베가 듣기 싫다? 끝난 거 아니에요. 두말할거 없어요. 말씀이 심판한다니까요.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루 셋에서 진행하여 바람 강가에 진을 치니라. 이 출애굽 과정이 사탄이가 공격하니까요. 다 걸려요. 모세도 반석 두번 쳤잖아요. 그래 죽어서 갔잖아요. 이 용이요. 에덴 동산 무너뜨리고, 이 지구를 다스리는데 계속 우리를 에워싸고 공격하는 거. 그게 안 넘을 사람 없어요. 다 넘어져. 그렇게 7.8기요. 그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을 7명 보내서 고쳐서 데려가지만은, 안 택한 사람은 성령을 주지 않아요. 그렇게 살 길이 없어요. 그러면 구약에 믿음의 가정들이 다그 모양이요. 아브라함 가정도 그래요. 응? 이쯤 왔으니까 창세기 16장 보세요. 창세기 16장에 자 이제 아브라함 집에 난리가 났는데 또 모세 집만 아니고 어제 저녁에는 한나의 집에 난리 났죠. 한나 사무엘 집에 불인나가 막 비방해 한나를.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자 창세기 16장 1절.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이 사라 사례는 본 이름이고 축복 이름은 사라입니다.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그게 시험에 빠진 거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 사례도 자식 준다 했는데 나이가 많고
자식을 못 낳게 되니 이제 인간 방법을 하가를 첩을 삼는 거예요. 응?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이 애굽이 마귀 유보물이 첫째 짐승이거든. 이집트가 그 대표로 왔어요. 여자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로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게 배은망덕이에요. 자, 애굽의 여자가 아무 쓸모없는 여자인데 축복의 집에 종으로 끌려왔다면은 감사할 일이고 또 종이 주인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놓으면 더 감사할 일이지 어디서 임을 내밀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주모를 사라를 없인 얘기입니다. 이게 용이요 사탄이요. 응? 아브라함 누군지 모르는가 봐. 하나님 친구요. 응? 그 하나님 친구 집에 와서 사는 여자가 응? 고분고분 종도로 차려야 되지 어디서 머리 들고 입을 내밀어요. 그러다 쫓겨났잖아. 저주받았잖아. 그게 IS의 어머니 아니에요? 지금 이스마엘. 응? 지금 IS 세계 난리 피우죠. 그 어머니가 하갈이요. 못된 여자요. 응? 귀신 들렸어요. 어디서 수르바비를 대적합니까? 이 하갈이요, 지금. 예? 못된 사람이요. 못 쓸 사람이요. 응? 그래서 보세요. 여주인을 멸시했어요. 이게 잘한 거, 잘못한 거요. 죽을 죄요, 죽을 죄.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을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이게 되겠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열국의 어머니 아니야? 응? 내가 열국의 어머니인데 나를 이렇게 멸시하는데 당신 아브라함 책임져? 가정 불화가 생겼어요. 예? 부부가 싸움이 붙었어.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판단할 기다. 응? 사라의 말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 수중에 있으니 그대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이 나쁜 년아 네가 임신했다고 나를 무시하느냐? 그래서 막 야단쳤어요.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이고 큰일 났네. 맞아 죽겠네. 가출했어요. 가출. 여호와의 사다가 강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서 가로되 사례 여종 하가라 이 종놈이 말이야. 주인을 몰라보고 함부로 입을 열어.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종놈이지 어디를 가느냐.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거요. 막 몽둥이 쓸렸고 IS인데 이삭을 괴롭히고 예수를 괴롭히고 기독교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들 아브라함 집에서 났어요. 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죠.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다. 그도 필요하다. 그도 다윗왕국에 몽둥이로 쓸 것이다. 응? 그래서 이스마엘 이름까지 줬잖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근데 아게시요. 예. 그럼 이삭의 아들도 에서가 나왔잖아요. 야곱의 원수요. 그 원수가 집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삭이가 이제 잉태돼서 태어날 때에
하갈이 또 덤벼드는 거요. 21장 보세요. 창세기 21장,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8일 할례 받고, 8절을 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대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야, 내가 이제 100살인데 아들 낳았다. 응? 전에 85세 놓은 아들은 가짠데, 이스마엘 가짠데, 하나님이 나를 약속대로 진짜 아들 줬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좋으냐. 그때 아브라함이가 100세, 사라는 90살이요. 자, 사라가 본 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스마엘이죠?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여 하는지라. 희롱이 뭐요? 막 비웃어. 이거 저기, 내가 해도 나이가 13살이고 내가 먼저 낳는데, 네가 말이야, 응? 네가 내 동생이지? 근데 나는 잔치도 안 해주고, 우리 아버지가 너는 잔치해주네. 기분 나쁘네, 진짜. 응?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저것이 나를 비방해? 응? 내가 늙어서 아들 낳았다고 없인 여겨 비방해? 아브라함 보고, 여보! 저 여자하고 이스마엘 쫓아내버려.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그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예? 하나님이 사라를 인정한 거죠. 그래서 부부가 됐잖아요. 사라를 택해서 아브라함 결혼시켰는데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되지. 응? 그런데 사라의 여종 하갈이가 덤벼들어. 응? 막 비방하고 아들 먼저 낳는다고. 응? 참 이게 사탄 역사요. 성신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라가 한말다 들어. 아브라함아,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그심이라. 이 정통이야. 응?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 이스마엘은 가짜야. 그래서 그러나 그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왜요? 몽둥이 쓸렸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예?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대성 방성대곡 막 목소리 크게 높여서 울어요. 하갈이가 그래 여자야 왜 당신 주인을 섬기지 왜 함부로 덤벼들어? 응? 그꼴 좋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들어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건 악한 민족이에요. IS. 응? 하나님이 몽둥이로 쓰는 오늘 공산당 같은 사람들이요.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봐요. 악인도 하나님은 적당하게 쓴다니까요. 뭐 하갈이 당장 배낭발 죽는 게 아니고 하갈도 필요해요. 악한 시로 써. 근데 시큰 살아봐도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오늘 바벨 교회 하나님 들었어요. 바벨 교회를. 근데 아마겟돈에 지옥 보내요. 그렇게 살 맛이 살았다는 보람이 없지요. 죄를 짓고 자기 죄짐으로 죽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응? 근데 스룹바벨은 하나님이 위에서 채워줘서 완전 승리로 면류관도 받고 도장도 받고 다림줄도 받고 그렇게 마귀도 몰라요. 눈이 어도 못 봐요. 하갈이가 자기 주모 사라가 열국의 의미를 안다면 비방할까요? 못하지. 몰라기 때문에 했지. 그게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모르면 죽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강야에 거하며 할수 없는 자가 되었더라 하겠어요. 자, 이런 구약의 역사들이 전부 우리의 거울이에요. 히브리 10장 1절에, 예? 율법은 참 형상 아니고 우리의 교훈입니다. 그 로마서 15장 4절 말씀하세요. 예? 무엇이든지 예수님 나기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 교훈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63장 가서요, 모세를 자꾸 말하는데, 예, 모세를 따라간 사람이 어린애들이지 어른 아니에요. 어른들은 모세요. 가증스러워서 거짓말 박사들이요. 말해놓고도 안 했다 하는데 금방. 그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자, 15절은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버림받은 사람은. 마음이 정말 포근하고 따뜻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이 안절부절해. 믿어지지 않고 곧 죽고 싶어. 15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기도도 잘해. 또 그래도 복 받는데 또. 이 진노 날에 죽을 사람들이 그 기도를 해. 예배도 드린다는 게 따블시시요. 아주 대중으로도 대중으로. 근데 하나님이 복을 못 줘요.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 없어서 안 본다. 너는 기도해도 무효다. 너는 중앙차단 없잖느냐? 너 이사 19장 19절 중앙차단 구원자 알아? 그 이단인데요. 그렇게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 종이 모세 같은 종이야.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구약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약속대로 400년 건져줬는데 지금이 어디 계십니까? 그만. 지금도 430년이야. 예수님도 430년 회복이야 말이요.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누가 그쳤어요? 네가 그쳤지. 네가 떠났잖아. 네가 다름질을 버렸잖아. 그게 내가 너를 버렸지. 응? 긍휼이 끝났다는 거요. 그 마음에 긍휼이 없으면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막 불이 붙어서 막 칼을 뽑고 설치는 거예요. 응? 막 욕설이 나오는 거 입에서요. 왜? 긍휼이 없기 때문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말은 그래. 하나님 하나님 해도 나는 너 하나님 아니야. 스룹바벨 하나님이지. 응?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거짓말이요. 그 구약 때를 말해놓고는 또 역사 안 주니까 구약은 제쳐놓고 아브라함 우리를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분명히 믿습니다. 넌 가짜야. 하나님이 가짜라는 거예요.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예? 이론적으로는 맞아. 하나님 알아요. 근데 관계가 없어요. 관계 끊어졌어.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어째서? 네가 날 버렸잖아.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아담을 하나님이 영광 돌리라고 만드는데 아담이 하나님 버렸어. 뱀 따라갔어. 그거 이어왔다니까 지금요.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여러분, 강팍합니까? 끝났습니다. 교회 와도 안 됩니다. 이미 끝났어요. 마음이 강팍합니까? 기도도 안 됩니다.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건이에요, 성경은. 언제든지 현재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는 예수를 대적하던 유대인은 끝났습니다. 독사새끼입니다. 요 한번 보세요. 너는 내 양이 아니라 했어요. 오늘 또 구의사재단에 속한 기둥은 하나 양이지만은 여기 안 속하면요. 아닙니다. 양이 아닙니다. 염소입니다. 염소. 응? 강팍했습니다. 귀신이 갔어요.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주를 경외치 않게 하시나이까? 하수는 아버지 왜 나를 버립니까? 왜 하나님 모성에게 내 마음이 강팍해졌습니까? 야, 네가 나를 버렸잖아. 네가 말씀 불순행했지. 응? 그래서 끝난 거예요.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사례빈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못 따라가.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넌 무효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끝났어. 응?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대적이 공상당 내려와 대적이요. 그럼 솔로몬 성전이 이 사건인데 바벨론이 아수르가 잡으러 왔어요. 430년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성소도 소용없어. 원수는 다 잡아가 불태워버려. 예레미야 39장에 요 솔로몬 성전이 불탔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중앙재단 하나님이요. 구의사 하나님이요. 머리돌 하나님이요.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에돔의 하소연이요. 에돔의 사상, 멸망받을 사상. 그 63장은 주님 재림 때 망할 사람들은 이렇게 망한다. 알려줬어요. 그만 치웁시다. 30장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없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안시 거쳐가서 영원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여, 이 많은 기독교 중에 야곱의 남은 자 보고 있나이다. 버린 자는 에서같이 자기 길로 가지만은 아버지 택해서 주신 순의 종들 13하에 남아있사오니 속히 모아주시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변화를 받아서 구름 타고 공중에 만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갈 길은 기록한 말씀밖에 없사오니 이 말씀 무시하면은 사탄의 길이요. 예수님 같이 기록한 대로 고난받고 십자가 죽고 부활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니 우리도 3일 반 죽었다가 일어나서 주님 만나러 가야 되겠나이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